여장을 마친 남자가 찾은 곳은 이거 뭐라 이거야.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그날 남자의 지갑이 없어진 것도 다 이 남자의 짓이었습니다. 내 지갑! 평소 친구에게 무시당하던 주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꼭 연락주세요. 네? 네.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한 여자가 사실은 남자일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여장 남자가 벌인 절도 행각은 경찰의 등장으로 막을 내립니다. 홍소정 씨, 경찰입니다. 같이 가시죠. 근데 이거 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사나이 순정을 짓밟을 수 있냐고! 순정? 놔, 이 아저씨야. 홍소정, 따라와. 아, 놔요! 따라와! 아, 놔! 아, 아파요! 따라와! 여장 남자에게 속아 절도를 저지른 남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네, 이게 그 내연 여인 줄 알았는데 내연 남이었던 네, 사연. 황당하네요. 좀 황당하기도 한데 이게 뭐 어쨌든 속은 건 속은 거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편이 이 받을 죄가 작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여장 남자에게 속은 건 속은 거고요. 범죄를 같이 공모했으니까 그에 대한 처벌은 합당하게 받아야겠죠. 일단 이게 절도라고 본다면 2인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될 거고요. 영상에선 약물까지 먹였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특수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됩니다. 네.